왜 저는 똑같은 엔진 오일 전도를 쓰는데 증발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그래서 이분께 추천하는 거는 좀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일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점도 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일 소모는 두 가지로 일어나겠죠. 첫 번째는 오일 컨섭션이 있어요. 뭐냐면 피스톤이 있는데 거기에 사이 간극이나 있고 있으면 안에 압력 차이에서 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서 폭파돼서 연소돼서 밖으로 나가요. 퓨얼 다일루션이랑 반대 개념입니다. 퓨얼 다일루션은 연료가 안으로 들어와서 엔진 오일을 묽게 만드는 거죠. 증가시키고. 두 번째는 오일 자체가 증발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온도로 올라갔겠죠. 오일의 겉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끊어지면서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을 어떻게 만드냐. 기유와 첨가제 패키지를 넣고 점도지수 조절하는 폴리머를 넣는데 기유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다점도라고 얘기하죠. 뭐 5W30, 0W20 이런 것처럼 하나는 저점도 기유, 하나는 고점도 기유를 두 개를 섞습니다. 저점도 기유를 많이 넣으면 묽어지겠지. 그 다음에 저점도가 적어지고 고점도가 많아지면 짙어지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W30과 0W20 있어요. 0W20이 훨씬 묽죠. 0W20 쪽에 저점도 기유가 더 많이 들어가 있겠지. 저점도 기유는 분자 구조가 짧은 거예요. 짧으면 열이 올라가면 그만큼 끊어지지. 그래서 저점도로 갈수록 증발량이 많아. 그래서 오일이 빨리 없어져. 근데 이게 있어. 5W30을 만들 때 100도 타겟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점도와 고점도의 기유를 섞는다는 요거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저점도 기유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드가 증발량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점도를 써더라도 증발량이 많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증발량을 덜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점도 기유가 더 많은 걸 써야겠죠? 그거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 일단. 두 번째, 그러면 뭐 아까 5W20이라고 치고 5W 말고 양쪽으로 다 올려버리는 거야. 10W30짜리 엔진 오일. 그러면 겨울철 점도도 늘어나고 여름철 점도도 늘어났죠. 요걸 쓰는 게 증발량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 추천하는 거는 좀 점도를 높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 나는 점도 안 높이고 싶다. 그러나 증발량을 줄이고 싶다. 증발량이 아까 기유에서의 끊어져서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결합력이 강한 놈들로 바꿔버리면 증발이 덜 되겠지. 그 얘기는 뭐냐? 기유를 좋은 걸 쓰면 돼. 지금 현재 뭐 그룹 3, 그룹 2를 쓰신다면 PAO, 폴리오레스테르, 알킬레드 다프탈렌 뭐 이런 좋은 기후를 쓴 엔진 오일을 쓰게 되면 얘네들이 저점도지만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들을 적게 끊어지게 만들어. 그럼 증발량이 적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엔진 자체의 구동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증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엔진 내부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엔진 오일을 할 수 있는 건 마찰열밖에 없어요. 그럼 마찰열을 줄여버리면 사실은 엔진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 증발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찰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속 대 금속이 부닥치는 부분에 마찰을 줄여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좋은 첨가제를 써야겠죠. 또 하나는 유체 윤활 영역인데 유막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끈적끈적해서 막 이렇게 되는 현상. 그 다음에 그 표면에서의 유체 윤활 영역에 생기는 마찰이 있어요. 유체의 마찰.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분자 구조가 고르게 생긴 기유를 써야 돼. 그 얘기는 역시 좋은 기유를 써야지 마찰 자체를 줄여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결국은 좋은 기유에 좋은 첨가제 써라 이게 되겠죠? 결국은 좋은 걸 쓰라는 얘기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기사님은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하고 싶으니까 쓰시는 것보다 점도 높은 거 쓰시면 증발력 줄여둡니다. 네. 과유와 네. 메탈로젠을 비교를 했을 때 메탈로젠이 더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기후 자체가 좋으니까 뭐 증발량도 뭐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열산 안정성도 좋아서 오래 쓰고 청정 효과도 좋고 용해도도 좋고 전단 안정성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죠? 첨가제 부분도 내가 좋은 첨가제를 썼어요. 뭐 티타늄 첨가제도 그 당연히 넣어서 바운딩하기도 좋게 만들어서 트라이브 필름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이게 전체적으로 엔진 오일 수명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룹 3나 그룹 2 뭐 이런 엔진 오일로 두 번이나 세 번 갈아야 된다? 그러면 리스타 메탈로젠은 한 번 갈고 그 기간 동안 쭉 써도 되는 거지.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겠지만 나중에 비교하다 보면 메인티넌스 비랑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 이게 곱하기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이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따져보셔야 돼요.
비용적인 부분이랑 시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도. 네. 세이빙 할 수 있죠.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ut. Come out. Come out.